오빠 전기쟁이에. 패널 하부에 전기 화재 경보기라고 쓰여 있는데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로별 누전 표시 및 누전 감도 조정 스위치가 있고 0.2, 0.5, 1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회로 시험 및 도통 스위치가 있더군요. 이 계기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누전 표시에 보면 표시 램프가 있습니다. 전기 화재 경보기라고 보신 것은 아마 누전 경보기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배전 설비에 ELB나 GR과 같은 방식으로 영상 전류를 검출하여 경고함으로써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방법에 의거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배전 설비의 개전기와 다른 점은 600V 이하에서만 사용된다는 점과 영상 전류를 검출, 경보하는 기능만 있고 선로를 개폐한다든지 하는 개전기의 고유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회사에 따라 누전 경보기 또는 전기화재 경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제품에 따라 트립 접점이 출력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트립 접점을 이용하여 경보음을 울리거나 경보 램프를 켤 수도 있습니다. ZCT와 ELD가 같이 있어야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까요. 예, 일로 체대로 해놓는 거죠. 근데 이거는 1A가 들어온다 해서 뭐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람을 띄워주는 거지 않습니까, 경보를. 그래서 저희가 수동으로 이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로 시험 누르고 이렇게 2번, 회로 이렇게 2번, 복귀 누르고요. 회로 2번, 그 다음에 시험. 회로 줄여놨잖아요. 실험 경보를, 경보 취소, 자동. 부족 오픈해놨잖아요. 오늘 해놓고요. 이 시험을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누릅니다. 5번, 6번, 7번. 이게 만약에 부족 안 오른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번이 안 좋다, 만약에. 근데 5번이 안 좋다 그러면 5번이 케이블이 있고 6번이 9번이 스페어다. 다 쓰지는 않거든요. 그럼 9번에다 9번을 옮기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걸 미리 볼트를 체크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7번에가 이렇게 누전 경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누전 경보가. 그래서 누수 전류계로 저희가 1차 쟀는데 전혀 누설이 안 올라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회로 7번이 불량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누전 경보기가 보면 이쪽에 회로가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8번까지 9번까지 쓰고 있어요. 1번부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스페어가 있는 거지,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불량이면 10번 단계로 바꿔야, 예. 네. 그래서, 누전 경보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전은 일단 오프로 할 거고요, 이렇게. 다음에 이거는 자동으로 한번 없어져 보니까 지속으로 해놔야만, 나중에, 그렇죠. 이제 경보는 이거 이제 복귀하고, 이래 놔두면, 얘가 지금 제일 높은 놈을 물고 있어요. 4번이 지금 뭔가 좀 움직였다가 높은 놈일 거예요. 감도는 제일 내면 0.2면 많이 울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1.0으로 나요. 그래서 이런, 이런 변화가 뭐 실제 들어온다 해서 뭐 정전하고는 전혀 떠치고 그런 건 없으니까 저희가 대부분 0.1로 놓죠. 아, 1.0.